올려 세워주겠지. 머신 차려 드릴까요? 그냥 앞으로 가야 된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도 3일 전에도 왔다 갔고 일주일 전에도 왔다 갔고 오늘도 1시간 반 전에 와서 이제 이 집을 지키는 종손 선생님하고 차를 한다는 나눔에서 종손 선생님 평소 때 잘 알지만은 오늘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저한테 분명히 부탁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제가 역시 기대한 대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전체를 우리가 금시당이라 하거든요. 금시당. 그런데 오실 때 은행나무와 보이지 금시당이라니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 제가 생각했습니까? 그 금시당이 뭡니까? 당하면은 집 아닙니까? 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무조건 당자가 붙으면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일곱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은 집이 뭔거 압니까? 저는 아무나 못 붙입니다. 저는 적어도 임금이나 왕비나 왕세자 부처님 공자님 그래서 공자님을 모시는 데를 대승전이라고 합니다. 그 임금님이 근무하는 데를 근정전이라 왕비가 있는 것을 교태전이라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동궁전이라 그 다음에 높은 것이 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당은 금시당이거든요. 그럼 금시는 뭘까? 금시는 항상 어디를 방문을 고택이나 가면 그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은행나무 왜 여러분 눈에는 은행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볼 때 만일에 이분이 저 잘 아시는 분인데 새 옷을 사 입은 거야. 문정호 난리 났겠죠. 문정호가 그 어린 명종 그 열 몇 살 된 거 그거 어떻게 갈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정왕후 같으면 어린 명종거를 어떻게 버릇을 고칠까요? 네 왕 하지 마라 이라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절석? 에이 너무 심하다 그거는. 때렸다 캐. 카드라 방송 아닙니까? 에이 인감을 어떻게 때리? 그럼 난리가 나. 문정왕후가 자기 왕인 어린 왕을 길들이는 방법 제1이 뭐겠습니까? 아침에 문안인사 안 받는 거라. 왕이 아침마다 어머니한테 문안인사 오면 내 몸 아프다 하고 안 받는 게 안 맞는 거라. 문종이 죽을 증이잖아. 결국 문종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래서 항복을 합니까? 그 조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여기 있는 금시당 이광진 선생이라. 그 불통이 이광진 선생은 사실대로 한 거라. 그래서 어쩌냐면 좌부성지는 상급입니다. 상급. 대단합니다. 상급은 당상관이라 하거든요. 당상관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 임금 바로 앞에서 막 회의하는 그 사람들이 당상관입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관이다 이 말입니다. 한 집안에서 좌부성지 당상관이 났다 하면 그거는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여주이시 금시당 파입니다. 파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통이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농단합니다. 자기 누나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좌천이 되는 거예요. 상급의 요직에 있다가 저 전라도 담양 부사 사급 가는 자리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 조사 바로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강직하거든요. 그래 강직해서 거기 가서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를 내고 선비들의 제1정신이 뭔가 압니까?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올바른 일에는 굽히지 않는 거야. 그게 밀양 선비들의 정신입니다. 밀양 선비들의 정신입니다. 여기하고 저 건너편 산자락에 가면 월연정이라고 있거든요. 요 두 개가 여기가 큰 집입니다. 여기가 금시당 이광진 선생님이 여기 삼촌, 숙부, 저기는 조카입니다. 대부분 저기를 먼저 가거든요.
그렇게 원래 이제 여주 이 씨가 서울 근처에 살다가 언제 오느냐 하면 연산군 때. 여러분 연산군 가면 어떤 임금입니까? 임금인데도 군이 붙어가지고 왕조실록이 아니고 연산군 일기입니다. 폭군이잖아. 폭군인데 서울에서 관리들이 꼴보기 싫거든요. 그때 이 이광진성의 아버지가 이원이라는 분이거든요. 이원 이태. 여기가 큰 집, 저기 작은 집. 그래서 이분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 내려오는 거. 내려와서 저 건너편에 큰 동네 이제 기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별당으로, 여기를 별서라 하거든요. 여기는 시도 짓고 친구들이 오면은 시를 논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 내려와서 이제 여기가 자기 땅인데 이 옛날 관리들은 시절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게 안 나가는 거라. 내가 별사를 아무리 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낙향을 해서 여기는 원래 뭐가 많았냐면 잣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백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신 게 저 은행나무도 여러분들의 기분을 살리지만 여기가 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저 뒤쪽으로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뒤쪽으로 땅 산이 길다랗게 저 산이 용두산입니다. 용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용자 아무데나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얼굴을 뭐랍니까? 용안. 임금이 앉는 자리는 용좌. 그 다음 임금의 옷을 골룡포. 그 왕비는 비녀도 용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 용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는 저 뒤쪽으로는 용이 뻗어가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는 호랑이가 뻗어서 호랑이와 용이 이 등을 맞대고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 부사로 그만두고 내려와서 평소 때 딱 봐놨던 요곳에 세웠던 건물이 금시당을 세웁니다. 금시당을 세웁니다. 세우면서 그때 기념으로 심었던 은행나무가 저 은행나무. 지금부터 460년 전에 조선명부입니다. 그래서 이 금시당 이광진생은 여러분들이 은행나무와 보고 가면 실합니다. 만일에 한 집안의 종중스님하고 가서 차 한잔 얻어마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가기 전에 그 문화재에 깃들은 사람의 정신을 조금 알고 가서 질문을 딱 그렇게 하는 거라. 만일에 다음에 오거든 여기에 이제 종중을 지키는 종중스님이 있으면 선생님 저 은행나무를 어떻게 해서 심게 되었습니까? 저 은행나무에 깃들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대번에 다가 내옵니다. 제가 거리가 친해졌습니다. 항상 가면 제가 다가 대접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오면은 이곳에 들어있는 이 건물 속에 이 문화재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을 조금은 알고 가면 사람을 옷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씨나 그 사람의 생활 태도나 철학을 아는 것과 똑같은 것.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넣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렇게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성형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적당하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양에 오면 그 선비들이 불의에 항의하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내 뭐 임금 굳이 높은 벼슬이 안 올라도 그거 뭐 그래서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물론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깊어가는 이 가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자기와의 살아왔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와서 얼마나 큰 가치를 느끼고 갑니까? 은행나무만 있다는 것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치는 여기 아니라도 좋은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집을 지키는 종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평소 때 이 가을철 봄부터
정말로 11월 말 12월 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봅니다. 만일에 제가 이 집을 지키는 종손 같으면 저 출입 제한을 시켜요. 옛날에는 문을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손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10년 전부터 선생님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래야 이 집이 살아납니다. 지금 미랑의 저 이야기를 안 듣고 문을 굳게 닫아 집은 지금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은 사람들의 숨결 소리를 듣고 한옥이 살아나고 대청마루는 사람의 손때가 묻어야 됩니다. 감나무도 사람의 발자국을 들어야 감이 안 떨어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랑에 와서 좋은 길을 받아가시고 내가 이 집의 종손이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문을 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고결한 미랑의 그 선비 정신을 한번 더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 미랑이 잘 오셨다고 스스로 갈 때 야, 내 오늘 가서 몽크라이 간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께 그 삶의 어떤 느낌표를 하나 찍어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연에 앞서 이 검신왕이 얽힌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알고 보면 더 많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네, 오늘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언행나무를 뒤에 두고 또 이 분위기와 맞는 국악 공연을 또 준비했습니다. 신민소박회 바디라는 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팀입니다.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전통 국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작을 해서 특히 오늘은 낙화시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작품이 너무 멋집니다. 흩어져서 허덜어지다. 네, 청량한 가을에 흩어지는 예, 언행나무 잎을 허덜어지게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네,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한 1시간 정도 이루어질 텐데요. 여러 가지 멋진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예, 출연팀에게 넘기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소박회 바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운치 있고 경치 좋은 곳에 초대받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희 무대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더욱더 특별하게 즐겁게 공연 무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